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나를 바꿀 수 없다면 말투를 바꿔라. 저자 정병태 교수입니다. 필승! 연구소에서 책을 좀 읽다 보니까 벌써 오늘도 12시가 밤 12시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. 책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만 권의 서재가 있는 이곳에서 늘 독서를 즐기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언행일치, 언행일치, 말씀 언 행하다 행. 여러분, 첫 번째 일, 이루다 치, 무슨 뜻입니까?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? 말과 언행이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그만큼 말과 언행을 굉장히 성공하는데 내가 무엇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. 혹시 여러 가지 성공을 목표로 두고 가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속해서 쪼들리는 경제 상황에 놓여 있다면,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면 혹시 말투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. 미국의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인데요.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니 행복해진다라는 말을 한 심리학자이죠. 윌리엄 제임스인데요.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생각을 바꾸면 말이 바뀌고, 말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, 그 행동을 바꾸면 우리의 습관이 바뀐다고 했습니다. 습관을 바꾸면 우리의 성격이 바뀌고, 성격을 바꾸면 우리의 본질적인 인격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인격을 바꾸면 완벽한, 온전한, 부드러운 운명이,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. 그만큼 여러분, 우리의 말이, 우리의 말투가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저는 나를 바꿀 수 없다면 말투를 바꾸라, 이 책을 서점에서 보고 진짜 아주 엄청 어려움을 다 이겨내면서, 그래서 저 물은 반드시 돈 안 받고 건강 잃으신 분들 드리겠다, 그래서 그 물공장에 그때 소독수 만들어 드리게 된 거야. 지금도 그 물을 지금 공짜로 드리고 있어. 일찍이 알고 지냈던 천억대, 제가 과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. 천억대 수입을 내고 돈을 벌었던 회장님이 너무도 반가워서,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자신이 말투를 바꾸고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것에 기쁘고, 또 교수님이 최근에 이런 책을 썼기 때문에 격려해주고 밥을 사주기 위해서 오늘 찾아오셨는데요.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커피숍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. 이 책을 읽고 너무도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. 자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내 인격을, 말투를 바꾸고 언행일치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큰 부를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, 이렇게 고맙다는 뜻으로 함께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. 잘 냈어. 또 신의 한 수야. 내가 세금을, 우리 세무사가 절세 안 되는 건 다 내라 그랬어. 그래서 세금을 연 100억을 냈어. 얼마야? 100억. 100억. 그래서 연 100억을 세금 내서 3년이니까 300억이야. 그럼 가족들까지 해서 한 500억 정도 보상금인데, 우리나라에 1년 형사 보상금으로 책정한 게 예산이 500억이에요. 나한테 다 주고 나면 끝이야. 그래서 못 준 것도 있어. 이슈가 되니까. 근데 여러분 그렇습니다. 나를 바꿀 수 없다면 무엇을 바꾸라고요? 말투를 바꾸라. 여러분 5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은 유능제강입니다. 유능제강. 여러분 무슨 뜻이죠? 예, 강한 것이 이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. 부드러움이, 부드러운 것이, 유연한 것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노자가 하신 말씀인데요.
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은 자신과 다른 사람이 듣고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.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 그 마음과 생각이 결정되어 행동하게 된다. 유능재강은 한마디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이다. 세상 이치로 보면 강한 것이 이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. 다음 노자의 이야기로 예를 들어보겠다. 노자가 평소 공경하던 상용 선생님이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고 그에게 달려가 마지막 가르침을 청했다. 그러자 노자의 청에 상용이 갑자기 입을 쫙 벌리며 물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노자 제자에게 아끼던 노자 제자에게 죽음이 임박해서 여러분 이렇게 입을 쫙 입 안을 보게 해줬다라는 거예요. 자, 내 이가 아직 있느냐? 이렇게 노자에게 물었습니다. 없습니다, 선생님. 그러자 상용이 다시 물었다. 그럼 내 혀는 남아있느냐? 예, 혀는 아직 남아있습니다. 그러자 잠시 눈을 감고 있던 상용이 노자를 바라보며 말했다. 그대는 내 말을 이해하겠는가? 노자가 말했다. 먼저 단단한 것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것이 오래 남는다는 뜻 아닌가요? 상용이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. 그렇지, 천하의 이치도 모두 그 안에 있다네. 다시 말해서 유능재강은 부드러움이 유연한 것이 강함을 이길 수 있다라는 가르침입니다. 이 유능재강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활용하여 더 넓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안목을 넓혀서 큰 성공을 이루는 좋은 자원이 되기를 바랍니다.